앞에서 말한 반달 가슴곰이나 갈색곰과 검은곰은 자신의 덩치가 작기에 항상 경계를 하면서 조심조심 다니는 경우가 많지만 대형 불곰은 커다란 덩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건드리는 상대가 별로 없고 힘이 강력하기에 비교적으로 경계심이 없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곰 같은 경우에는 일어서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호랑이의 양 앞발을 이용한 타격을 버틸 수가 없기도 하고 날쌔게 움직이는 호랑이를 시선으로 따라가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호랑이들 자체가 워낙에 은밀하고 조용한 때를 노리고 성체 불곰을 노릴 경우에는 불곰이 겨울잠을 잘 때를 노리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깨어있는 성체 곰을 노릴 경우에도 불곰이 오르지 못하는 바위나 나무 위에 조용하게 매복을 하고 있다가 불곰이 지나가면 불시에 덮쳐서 치명상을 입히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호랑이의 타겟이 되는 불곰은 살아남기가 힘들다고 하죠.